안녕하지만 소피아입니다. 제가 2016년 3월 31일에 첫 블라블라를 올리고 사실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블라블라도 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좋다고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메이크업 채널에서 제가 좀 수다도 떨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도 보고 이제 저를 자꾸 보시니까 질문들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그걸 메이크업 채널에서 제가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제 블라블라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블라블라를 하면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 프라이버시 부분은 프라이버시를 남겨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걸로 뭐 이게 사실은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거고 하기 싫은 말은 안 하는 거고 사실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좀 좋으신지 좀 가르쳐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좋은 시간이 토요일 오후 5시면 한국에서 일요일 오전 10시거든요. 그러면 서로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에 계신 분들도 3시가 빠르니까 6, 7, 8 저녁 8시고 LA 서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5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일요일 오전 10시 그렇게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걸 좀 해보길 바라면서 그냥 되게 그런 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도 하고 뭐 그냥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지금이 사실은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오늘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뭐 다 지난 다음에 근데 여하간 요게 여기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찍었었는데 제가 이걸 쓴 모습의 그 비디오를 아직 안 보신 분은 얼른 보시고요. 이벤트 당첨자를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한 분이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벤트를 당첨자를 은근슬쩍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디오를 빨리 보시고 얘기를 안 하시면 무효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무작정 자넷 김씨 자넷 김 Please email me. 연말이라서 아마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제 거 비디오 안 보신 분은 얼른 요거 이렇게 쓴 비디오 My Top Things 가서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또 많이 틀려요. 집집마다 틀리고 각 집에 그 엄마 아빠가 어떤 그 가풍이나 집안 식구들이 따르는 전통이나 그런 거를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틀린데 저희는 저희 친정 쪽에도 뭐 크게 룰이 없어요. 어느 날은 무슨 뭘 해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날에는 꼭 가족끼리 외식을 해야 되고 그런 룰조차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만 5살, 만 2살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산타클로스한테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해마다 그 산타한테 갔었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두 번째 행가에는 가짜 산타가 한 번 끼셨는데 이제 산타도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단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딱 간 시간에 그 산타랑 찍은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산타가 너무 경망스럽고 그 웃음이 하 이러고 찍었는데 이 산타가 더 나은데 다음부터는 꼭 이 산타가 있는지 보고 찍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똑같은 산타랑 찍기 시작했고 3년 전인가요? 그때는 우리가 막 진짜 한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산타가 우리 앞에서 딱 문이 닫히면서 휴식 시간이라고 레인디어 밥을 줘야 된다고 뭐 한 15분인가 있다가 이제 문이 열렸는데 딱 보니까 산타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언니한테 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매년 이 산타랑 찍었는데 우리는 꼭 이 사람이랑 찍을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다른 데 갔다가 언제 몇 시에 와라 그러면 뒷문으로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밥을 먹고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그해 이제 산타를 좀 더 오래 만났고 앞문은 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산타가 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아주 테이크 타임하고 천천히 얘기도 하고 나는
원래 거기 안에 들어가면 카메라를 못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서로 산타랑 아주 친하고 아는 사이같이 돼버리니까 그냥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카메라도 찍었었고 그랬었죠. 제가 땡스기빙이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땡스기빙 브레이크 일주일 동안에 애들한테 꼬박꼬박 산타한테 뭐가 갖고 싶은지 편지를 써서 빨리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산타도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뭘 했을 건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너 그거 해달라고 그래도 엄마가 산타한테 가서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자르고 어떤 해에는 올리비아가 바운시볼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귀를 의심했잖아. 뭘 해달라고 산타한테? 그랬더니 공. 근데 왜 이렇게 농구공 같이 생긴 건데 이거 고무로 된 거 뿅뿅 튀는 거 있잖아요. 그 공이 갖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 애가 꿈도 소박하기도 하다 산타한테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사러 토이스러스에 가서 그게 두 개가 한 세트더라고. 한 개는 사실 뭐 한 몇 불밖에 안 해. 5불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사서 줬더니 자기를 산타가 두 개나 줬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애는 정말 너무너무 말을 안 들은 애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거야. 근데 너무 심해서 그냥 작정을 하고 산타 선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애슐리는 선물이 있는데 산타한테서 올리비아는 선물이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약간 그러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좀 잘해가지고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유태인들은 산타클로스의 개념이 없더라고. 걔네는 뭐 6일인가 7일 동안 선물을 받고 자기네 그 종교와 그 주기로 다른 이벤트를 하느라고 애슐리는 이제 4학년 때 나한테 와서 엄마 산타가 없대. 애들이 다 그래. 근데 이제 주변에 주이시가 많으니까 걔네들이 산타 없어. 다 엄마 아빠가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4학년 때 미리 확 깼어요. 근데 애슐리가 깨고 나니까 괜히 동생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네가 잘 쿵짝을 맞춰라. 그래서 애슐리와 같이 하니까 올리비아는 계속 그 산타가 진짜 산타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 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주이시 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믿으니까 너는 없는 거고 나는 산타를 믿으니까 나한테는 산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굳이 걔네들이랑 싸워가면서 산타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 13살 때까지 믿은 거예요. 이제 2013년 12월, 11월이 생일이니까 12월에 산타를 만났을 때 믿었는데 왜 그 해에 내가 비디오를 샀나 몰라요. 사실 그 비디오 보지도 않는데 비디오를 사가지고 이제 애들이 산타랑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걸 이제 쭉 보다가 보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지? 볼륨을 키워봐. 내가 산타랑 마지막으로 허그하고 나오면서 My younger one still believes in you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가 처음에 잘 안 들리니까 계속 그걸 키운 거야. 근데 그 마이크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산타가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잡기 위해서 뭐 마이크가 여기 어디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딱 잡힌 거지. 얘가 크게 틀어놓고 듣다가 What? 그러면 산타가 가짜야? 그러면서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애슐리는 이제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올리비아는 막 울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진작 가르쳐주지 난 여태까지 믿었다 이러면서 아 이 환상을 깨는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도 있냐고. 엄마가 이거 완전 엄마가 스포일러가 된 거 아니야. 아닌 걸 알고 간 그 해가 바로 뒷문으로 들어갔던 그 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작년에 비디오 찍었을 때 그 말을 해서 내가 처음으로 알았고. 근데 올리비아가 정말 그 전에도 산타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왜 되게 좋아하는 스타나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제대로 못 쳐다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산타가 항상 그랬어 올리비아한테는. 그 옛날에 또 그 감정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해마다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뭐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애슐리가 대학을 가면서 우리가 계속 산타한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오고 맨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낀 그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그 고등학교가 쉬거든요. 딱 두 주밖에 안 쉬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가서 산타하고 만나고 뭐 사진 찍고 그러면 덜 기다리고 좀 여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며칠 전에 가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일단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거지. 저녁 때 가서 이렇게 산타랑 만나서 찍고 그러면 좋기도 하겠지만 내년에 한번 레저베이션을 해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올해도 사실은 좀 많이 기다린 거죠. 90분을 대기해서 다시 밥 먹고 가니까 그제서야 다시 줄을 세워서 한 8번째 정도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애들하고는 너무너무 길게 얘기를 했고 우리 앞에가 다 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애기는 진짜 울어가지고 뭐 찍다가 그냥 나갔고 그 다음 애기 좀 달랜 애기는 그냥 잘 웃고 찍고 나가고 그러니까 애기들 찍는 게 되게 쉬운 게 그냥 얘가 잘 웃어주면 찍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린아이 그 말귀를 좀 알아듣는 애들하고는 좀 대화를 나눠요. 그 산타가 너는 뭐가 갖고 싶니? 뭐 올해는 뭐 했니? 그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너뭘 좋아하는구나. 그거 나도 좋아해. 그러면서 막 되게 대화를 잘 하시거든 그분이. 그래서 이제 올해도 가서 잘 찍었고 그래서 올리비아가 산타를 믿는 바람에 이제 해마다 저희 집에는 애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애들 아빠가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굴뚝 앞에, 우리 집에 굴뚝이 있거든요. 굴뚝 앞을 대충 치워놓고, 막, 올리비아가 난리를 치지, 산타 이러면 못 들어온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일찍 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애들을 이제 막 재우고 그러는데, 꼭 피아노 의자를 놓고, 무슨 제사상 놓듯이 우유 한 컵이랑, 그리고 쿠키 그런 거를 막 해놔요. 그러면은 밤에 내려가서 그거 어떻게 해. 뭐 우유는 한반컵 정도 마시다가 싱크대 따라 버리고 쿠키는 그냥 한개 먹고 이렇게 반 부시러기 좀 해놓고 나머지는 다시 쿠키통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먹은 것처럼 이제 흔적을 해놓고 그다음에 산타가 편지도 써놓고 가는 거야 우리 집은 이제 쿠키 잘 먹었다 뭐 우유 잘 마셨다 그렇게 해놓고 가고 이제 애들이 선물을 못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딘가에 선물을 숨겨놔야 되는데 뭐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애들이 안 보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는 차 트렁크더라고. 그래서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제 포장지도 이제 막판에 애들이 전혀 보지 못한 그런 포장지들을 이제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놓곤 그랬었어요. 산타가 주는 선물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주는 선물, 아빠가 주는 선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애들이 이제 산타가 주는 선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선물은 저는 좀 실리적이라서 엄마가 그냥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네가 원하는 걸 고르면 내가 그걸 사주마. 그래서 항상 사실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거는 특히나 크리스마스 전에 아무도 이렇게 수고스럽게 나가서 제발 안 샀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 왜냐면 애들이 나한테 사주는 건 없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뭐 애들 아빠가 나한테 사주는 거는 그냥 내가 돈으로 가서 나가서 산다 이런 되게 로맨틱하지 않고 너무 실리적이고 너무 드라이하고 그렇긴 한데 계속 그게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선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생일 선물도 그렇게 되고 모든 선물이 사실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냥 본인이 직접 원하는 거를 고르게끔. 그렇게 하는데 애들한테 교육상으로는 참안 좋더라고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엄마 아빠 생일에 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애슐리가 올리비아랑 얘기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타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그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라. 우리 집은 또 하이실링 1층에 거실이 좀 높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큰 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가 다 달려서 라이트가 다 조명이 붙어 있는 그거를 사다 놨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한 3년 정도 꺼내지 않은 것 같아. 귀찮으니까 안 꺼내는 거지. 이렇게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디서 구해다가 그냥 대충 해놓고 벽난로 밑에다가 선물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들 거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준 거지. 그래서 나 언제 풀어봐? 그랬더니 이제 집안 식구들 다깬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풀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는데 제 친구가 한국에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서 왔는데 디자인 스튜디오 콜라보, 그리고 카드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전이라는 작가들 소품 전시가 있어서 네 거 하나 골랐어. 마음에 들기를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사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나는 이것만 딱 보이길래 줄도 있어? 그랬더니 줄 없으면 어떻게 달고 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요것만 팔잖아요. 이렇게 줄에다 껴서 하라고. 근데 이게 줄이 딱 늦어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목폴라에다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색깔도 이게 약간 핑크색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친구야. 애슐리가 그러는 거지. 이게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싸면서 내가 싸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야. 그건 어떻게 싸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얘기해 줄 순 없는데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내가 뭐 그걸 걱정을 해. 쇼핑백에 넣고 티슈페이퍼 넣고 스테이플로 그냥 이렇게 스테이플로 찍어버려. 그러면 안에 안 보이잖아.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애슐리가 딱 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티슈페이퍼를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스테이플로 딱 찍어놨더라고요. 이건 거예요. 제가 그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항상 모자가 쓰고 싶은데 모자를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이제 쓰는 거지 뭐. 쓰는 건데 항상 모자를 못 골라서 내가 주저주저하고 저번에도 애슐리랑 같이 가서 두 번째 모자를 또 써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비디오 찍을 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 모자 말고 더 깨끗한 거를 써볼까? 그래서 이 모자 저 모자 똑같은 모자인데 계속 써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샀는지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애슐리가 사줬고요. 그래서 계속 열면서 엄마가 이걸 입어봐야 되기 때문에 try on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대. 그래서 왜? 내가 열기 전에 왜? 그랬더니 파이널 세일이래. 여기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세일을 하면 이제 반품을 할까봐 얘네들이 파이널 세일 이제 더 이상 반품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세일이래. 그래서 내가 써보고 야 괜찮다. 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장식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모자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올리비아는 이렇게 쇼핑백 이것도 내 방에 있던 쇼핑백 그 산더미 같은 데에서 이제 이 가방을 주워가지고 얘도 여기를 스테이프를 찍어서 이렇게 놨더라고요.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한 2-3주 전부터 I bought your present, I bought your Christmas present. 엄마 선물 샀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언제 샀어? 언제 살 때가 있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끔가다 친구들 만난다고 여기 길에 내려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비아야 나 이거 갖고 싶어 하고 하나 올린 그게 있었는데 그 밑에 댓글에도 올리비아야 샀니?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죠. 근데 요것이 되게 웃겨. 어떨 때는 지 인스타그램에 라이크 누르라고 나보라는 그러면서 나 거는 볼 필요 없대. 그래서 나를 팔로우를 안 하더라고. 계속 거기에다가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을 줄 알았어. 요거 제가 얼반 아웃피러 가가지고 이렇게 향수 해보면서 되게 좋다고 했던 거 시트론 글라세? 라는 건데요 003. 그래서 아까 이걸 뿌리고 내가 계속 향이 너무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약간 시트러스네요. 시트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트러스 하긴 한데 약간 달콤한 바닐라 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달콤하면서 새콤한 나는 약간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향이 난 너무 좋은 거죠. 아까 이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이걸 샀는데 너무 쌌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줬는데 그랬더니 $18 밖에 안 줬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23였는데 그랬더니 $18 밖에 안 했대. 그래서 이제 지가 선물은 준비를 하였으나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계속. 세포라에서 내가 뭐 사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엄마는 세포라에서 네가 뭐막 사오면 곤란해. 엄마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아까 이제 이거 사갖고 와가지고 이거 써봤냐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조지 마란의 알간 오일도 있고 그다음에 미스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글로잉 알간 오일 스킨케어 에센셜 이런 거를 사들고 온 거지. 그래놓고 네, 이게 35불을 했는데 자기가 기프트 리시트 갖고 있으니까 바꿔도 되지만 그냥 엄마 내가 사준 거니까 쓰면 안 되네. 근데 솔직히는 그렇게 열심히 쓸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아깝잖아. 35불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 좀 해보자. 근데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로즈마라는 알간 오일은 좋긴 좋으나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로 두고두고 1년을 씁니다. 이거.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 내가 갖고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외 것도 그냥 그렇고 예전에 조지마라는 알간 오일들은 바디 로션이랑 뭐몇 가지를 샀는데요. 그거를 호툴룩에서 샀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쩐내가 나는 거지. 그런 오일 제품들은 좀 오래되면 쩐내가 나요. 그래서 방부제가 안 들어간 건 확실히 알겠어. 이게 이제 상태가 변한 건데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닥 그렇게 조지마라 알간 오일을 오래 두고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 사거든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선물은 이게 다예요. 제 크리스마스 선물은 요거랑 내 딸들이 준 거랑 그거가 다고 26일 날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몇년 전에는 베벌리 힐스 쪽으로 많이 튀었었어요. 거기에 삭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에 7시 반인가 8시인가 그때 이제 문을 여는데 아침에 가면 벌써 언니들이 쭉서 있어. 백인 언니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신발 코너로 많이 뛰어요. 왜냐면 되게 신발들이 비싼 신발들 막 800불, 1000불 하는 그런 신발들 반 가격 정도에 팔거나 더 싸게 팔기 때문에 그걸 또 사이즈별로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확 안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좀 그때부터 신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이미 찜해놓은 거는 남이 이렇게 채갈 수 없는 거지. 그건 예의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발 코너로 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명품 백 쪽으로 가는데 이제 샤넬이 세일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아가지고 한 번을 갔었는데 일찍 들어가지 않으니까 벌써 괜찮은 게 사람들이 다 잡고 안 놓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해 이제 가서 내가 하나 샀었고 이제는 명품 백 그렇게 안살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세일 물건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거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요.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 들고 갔던 그 백이 이게 원가는 3,000불이 넘는 백인데 세일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2,000불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샀었고 올해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1년에 세일폭이 가장 큰 때가 애프터 크리스마스라서 그냥 자라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자라 옷들이 많이 세일하고 또 퀄리티도 좀 괜찮고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자라를 가자 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고 오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쇼핑을 하려면 사실 카메라를 들고 가면 너무 불편해서 카메라를 안 들고 나갈 것 같고 이제 사갖고 와서 집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 트리 밑에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푸는 거를 어떤 전통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막 쇼핑을 다니는 게 진짜 어떤 그 분위기예요. 사회적 분위기예요. 진짜로 크리스마스 전이 대목이고, 많이들 쇼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한 제품들이면 또 크리스마스 후에는 많이들 리턴을 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많이 갖다 리턴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그 브랜드들이나 샵에서는 그런 것들은 또 세일로 그냥 또 떨구고. 그래서 뭐다 상고상조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저 같은 사람이 애프터 크리스마스에 가면, 싸게 물건을 살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한 개도 안 사줬어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근데 내일 나가서 좀
사고 싶은 거를 사주겠다. 대신에 방이랑 서랍장을 좀 정리를 해라. 왜냐면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무슨 옷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옷을 계속 사는 거야. 특히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있는 게 아니라 지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도 옷이 어수선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무슨 옷이 있는지 모르고 자꾸 사는 그런 느낌이어서 니네가 무슨 옷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쇼핑을 나가자. 그래서 어저께 좀 집을 방을 다 치웠어요. 그래서 내일 나가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나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도 좀 하시고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thumbs up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